저에게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 맨날 연습 안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30분? 1시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반성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얼마든지 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질문 진짜 편하게. 네.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초록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편곡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듣고 싶은 노래가 치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계속 들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멜로디를 모여가지고 멜로디에 맞게 대충 왼손 반주, 대충 손 가는 대로 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됐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보고 악보를 만듭니다. 네. 약간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있어야 되는데. 절대 해상대 둘다 있으면 네. 그냥 들리는 소리도 막 도레미파 솔라시도 들리나요? 웬만한 건다 들립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 아, 네. 그럼 나와서 한번 쳐보시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도솔도미. 도솔미. 한번 더. 네 개인데 괜찮아요? 네. 랩하라고. 또. 어렵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솔 시플랫 도 미플랫? 네. 네, 좋아합니다. 또 있나요? 진짜 자유롭게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아무거나 그냥 진짜로 많이 많이. 네. 연예인 누구 좋아해? 아, 이제 네. 장원영, 안유진, 김민재를 좋아합니다. 네. 일주일 라면요. 저기 뒤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는 비밀이긴 한데요. 어머니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 일주일에 한 5개, 6개 먹습니다. 네, 지금 연속 4일째 먹고 있어요. 어제도 먹고, 어제도 먹고. 네. 언제부터 그런 이상형을 가지게 되는지. 이상형이요? 아, 일단 제 이상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제 라이브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다 모를 수가 없는 이상형이지만 키 160에서 170 사이에 마르고 털털하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섹시한 저만 바라봐주는 여성분인데 네, 그거는 네, 작년 저 웨이브콤으로 뜨기 시작할 때 그때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소주요? 자, 그냥 소주는 잘 못 먹고 소맥으로 먹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뭐 계속 보고 싶은데 혹시 군입대 예정 혹시 일단 오래 보고 싶어. 일단 전 핸드폰 쓸 수 있어요? 아, 네, 쓸 수 있죠. 네. 근데 유튜브 활동은 일단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방송도 못 하고 전역할 때까지 아예 활동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 있는 동안에 활동 못 하고 그리고 제가 2월 7일 날에 신검을 받았어요. 1급 떴습니다. 그래서 네, 의경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되면 바로 가는 거고 안 된다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당연히 그 인터넷 편지 주소 나오면 바로 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이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제 있는 모든 SNS를 총동원해서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네, 제가 면회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인터넷 편지는 시간 되시면 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 굴 싫어합니다. 네, 질문. 면회요? 아, 뭐 진짜 오실... 예상 못했는데 진짜 오실 거면 네,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올수 있는 분은 와주세요. 네, 또 있나요 질문?